우리 숭어회를 어떻게 자를 거냐면 최대한 얇게. 아 근데 숭어는 아까 회로 먹는 게 맛있던데. 숭어는 회로 먹어야 맛있죠. 이번에 드실 것도 회로 드실 텐데 따뜻한 회를 드실 겁니다. 무시라. 회가 따뜻해요? 따뜻한 회? 샤브샤브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건 이게 익힌 거고 그건 회가 아니고 회를 썰어 드리면 예쁘게 어떻게 남으실 거냐면 이렇게 하나씩 둥그렇게 이렇게 하나씩 그죠? 약간 고급 회 같죠? 예쁘게. 이건 그냥 평범한 회 아니에요? 어? 아무리 봐도 그냥 회인데 아니 회잖아요. 이걸로 대체 뭘 어쩌려고 그러는 겁니까, 황 셰프님?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숭어랑 좀 잘 어울리는 야채가 파거든요, 파? 파. 아, 파요? 숭어와 잘 어울리는 파를 모양 좋게 썰어 숭어회 위에 가지런히 얹어줍니다. 우와! 어, 이거 진짜 그러면 이제 음식에... 끝났어요. 벌써 끝? 아, 설마! 드레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자. 간장, 올리브 오일, 설탕, 식초에 마늘과 레몬즙, 기타 등등이 들어간 드레싱을 만드는데요. 자, 이제 믹서기에 예쁘게 갈아주십시오. 됐습니다. 숭어회와 드레싱, 뭔가 상상이 되시나요? 오라, 드레싱을 회 위에 뿌리네요. 자, 파 위에 기름을. 그리고 대파 위에 뿌려지는 저것은 뜨겁게 끓인 포도씨유. 그럼 파 기름이 나오면서? 그렇죠. 파와 함께 생선과 함께 싸드시면. 와우. 야, 이건 진짜 좀 이거는 우리 색다르네요. 또 이름을 한번 적어야 돼. 승부라라 대중들의 뜻을 받아서 우리 셋이서 한번 같이. 자, 요 요리 제목은 뭐? 승승부라라. 배우 아나운서가 하니까 굉장히 이상하네요. 따뜻한 회라는 역발상이 빛나는 승승부라라. 참 신기하죠.